초짜 농부 조금씩 들쳐서 그냥 그건 잘 뽑아줘. 오늘은 농약 살포기에 대해 이야기해요. 그냥 이쪽으로 던져. 이제 곧 여름이 지나면 김장 준비용 배추랑 무를 심어야 하는데요. 그럴까? 진딧물약도 줘야 하고 살충제도, 영양제도 살포해야 하잖아요. 매번 분무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하고 없어, 있었거든요. 그냥.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남들이 좋다라 하는 것 하나 있어. 장만했답니다. 얘가 원래 캡슐 있었어? 온라인으로 구매했고요. 람다 전문가용 전동 분무기 8리터 짜리인데요. 택배가 오늘 도착했어요. 참고로 저는 이 제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려요. 매번 농약 분무기 사서 몇 번 못 쓰고 방치되는 경우 많으셨죠? 수동식이 가성비는 좋지만 펌프질에서 정말 불편했거든요. 20리터 용량이라 이동과 사용이 너무 불편해서 좀 그랬고요. 또한 소형 수동 분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매번 망가져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지인이 충전식을 가지고 있어서 빌려 써봤는데요. 괜찮아서 저도 찾아보다가 이걸 샀답니다. 참고로 용량은 계량이 편하게 10리터를 원했는데 못 찾아서 이걸로 픽했어요. 아직까지는 나름 만족하고 있답니다. 가격은 온라인에서 7만 9천원 했고요. 배송비 3천원 추가해서 8만 2천원 들었어요. 제조는 어차피 중국이고요. 외형 크기는 가로 320mm에 세로 340mm로 적당한 크기예요. 통 무게는 2kg 정도 되고요. 중소형 텃밭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. 멜빵은 등에 질 수 있도록 두 개가 왔는데요. 저는 하나만 걸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. 스위치는 단순해서 그냥 누르면 되고 놓으면 멈추고 해요. 약주는 약대는 마지막 마디가 원하는 길이로 최대 80cm까지 늘릴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배터리는 충전식인데요. 본체에 바로 꽂혀서 충전도 되고요. 배터리를 분리해서 충전할 수도 있어요. 풀로 충전하면 3시간 사용 가능하다는데요. 아직 그만큼은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네요. 그리고 충전 배터리 잔량 표시기도 있고요.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. 그리고 통에는 게이지가 표시되어 있어서 유용한 것 같아요. 총 8리터인데요. 물을 가득 담아도 무게가 적당해서 여자 혼자 사용하기에도 꽤나 괜찮을 듯요. 추가로 계량컵이 통 안에 들어있었는데 모르고 사용하다가 세척하면서 알게 되었네요. 딸려온 것 중에는 노즐이 3개가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황동 맞는 노즐 하나랑 플라스틱으로 된 직분사 노즐이 있고요. 미세분사용 안개 노즐이 있네요. 저는 6구 직분사 노즐만 써봤는데요. 분사되는 양이 많고 고르기에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. 전원 버튼 있는 곳 맨 위에는 분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. 요건 조립이 안 되어 오니까 동봉된 스위치를 꼭지에 끼워서 사용하셔야 됩니다. 고구마 옆면시비 하느라 처음 써봤는데요. 분사도 잘 되고 전동이라 펌프질 안 해도 강력하게 잘 분무되어 너무 편하더라고요. 이제 뜯는다고? 단점으로는 뚜껑에 줄이 붙어있지 않은 제품이고요. 약대와 손잡이 부분에서 좀 새는 경향이 있어요. 고무 바킹을 넣고 다시 조였는데 요게 잘 안 되네요. 그리고 사용 후 세척을 할 때 물을 겉에도 뿌리잖아요. 그때 배터리 부분으로 살짝 물이 들어간다는 것. 이 점 조금 주의해야 하고요. 배터리는 꼭 빼고 세척하시기 바래요. 처음 써보는 충전식 분무기.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안 빌려주고 혼자만 곱게 써보려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이걸로 고무마밭에 억제제 줬고요. 콩밭에 영양제 줘봤어요. 즐거운 마음으로 약주네요. 요거 하나로 오늘의 행복 충전 끝.